오, 저 친구구나. 저 친구가 짝 좀 찾아달라던 오늘의 민원인 암컷 펭귄 환희. 아니,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쩌다 모태솔로래? 환희라는 암컷이 지금 짝을 찾지 못했어요. 훔볼트 펭귄은 원래 생태적으로 일부일처제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일부 다처제였으면 짝이 좀 맺어졌을 건데 수컷이 없어서 짝을 맺지 못했습니다. 남의 짝이 돼버렸지만요. 저희 저 펭귄 있잖아요. 나뭇가지 들고 가는 저 펭귄. 너무 멋있지 않아요? 저 봐요. 저 나뭇가지 앞에서의 저 열정, 놓치지 않는 저 힘. 파워. 굴 속에 나뭇가지를 주워다 만든다는 펭귄들의 둥지. 얼마나 많은 나뭇가지를 모았느냐가 수컷의 능력이라는데. 야, 펭귄도 집이 있어야 되네. 펭귄도 집이 있어야 돼. 대박이야. 아우, 무섭다. 알을 낳으려는 행동을 좀 더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? 둥지를 만들면서 안락한 자리니까 내가 둥지 알을 낳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. 완전 치열해요. 이거 진짜 사람으로 치면 거의 뭐 구원 반지 수준이기 때문에. 나뭇가지 어때 얘들아? 나뭇가지를 갖다 놓기가 무섭게 사방에서 몰려드는 펭귄들. 너무 신기하다. 뛰어가는 게 너무 귀여워요. 암컷한테 빨리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한 수컷이 나뭇가지를 물고 둥지로 내달리는데. 아, 보여주는 거죠. 아, 지금 저 막대기에 부딪힌 게 아니에요. 안 됐다. 야, 뛰는 펭귄 위에 나는 펭귄이 있으니 나뭇가지 앞에 친구도 이웃도 없는 냉정한 수컷들의 세계 올시다. 야, 좀 그 살살 좀 허지. 아이고, 이거. 이곳은 나에게 기껏 싸워가지고 또 하나 물어왔더니 아까 그 녀석이 또 다시 와갖고 냅다 뺏어갑니다. 탈전이에요 지금. 아, 수컷으로 살기 진짜 힘들어. 아, 왜 이렇게 들이대? 사이가 좋아 보이는 이 부부는 아예 나뭇가지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이대로 그냥 둥지를 삼겠다는 잔기 어린 속셈에 나머지 펭귄들은 벙치고 에이, 저거 봐. 잔머리 굴려다 제게 제가 넘어갔잖아요. 나뭇가지 다 쏟았네. 이웃 둥지 남편들만 신났어요. 잽싸게 물어가는 수컷들. 저기도 부동산이 과열돼가지고 오늘 밤 저 부부 싸움 단단히 나겄네. 아, 그럴 수도 있지 뭐. 살살 합시다. 미안해, 야.